하셨는데요. 일단은 그냥 하셔야죠. 뭐. 시간 되면 그냥 해요.
이거 지금 제가 이게 이름을 읽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한글로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천진정전 신도류라는 신도류 개토 신도류고 그 다음에 아이스코이사이라는 사람이 만든 카게리 음료라고 부르는 거죠. 저 음료는 한자가 이렇게 음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그림자 영문자도 씁니다. 두 개 다 카게리 발음이 똑같아요. 카게리입니다. 그래서 이 카게리 계통. 그 다음에 추조류 계통, 주조류 계통의 이 세 가지 유파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에도 260년 동안에 요 마지막 말기에 오면 720개의 유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다 이걸 기본으로 한 거예요. 자,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모든 유파들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 이제 재밌는 걸 보면 위에 좀 올려주세요. 이거 올려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아니, 그렇죠, 그렇죠. 스카라 복텐이라는 사람의 신당류라는 것이 있고, 네, 16세기 초반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아이슈리코라는 데 카게류, 그 다음에, 감히 이 사람이 아주 주목해야 될 만한 사람입니다. 감히 이즈미 이세 모리또이라는 신음류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카게류를 배우고 다시 한번 자기가 정비를 합니다. 그게 신카게류가 됩니다. 이 신카게류가 이 제자 야규세계시사이라고 하는데 이 야규계통의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야규계에서부터 다시 정비를 합니다. 신카게류 기술을. 근데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이름이나 목록이 비슷한데 그 내용을 정비를 해서 다시 만든 것이 야규 신카게류입니다. 그래서 야규 신카게류가 상당히 그때 당시에 이제 왜 주목을 받았냐면 이 막부라는 장군이 일본 천황이 따로 있지만 교토의 천황이 따로 있지만 이 에도의 막부가 실질적인 정권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도 막부의 검술 사범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추천받은 것이 야규군의 세계수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검술 사범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아니다 나보다 내 셋째 아들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야규군의 노리가 도쿠가와 막부의 검술 사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검술 막부의 검술 사범이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에도 시대 때는 이 신카게류가 야규 신카게류가 상당히 넓게 많이 퍼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가지 두 군데로 야규 신카게류가 퍼지는데 하나는 야규 문네노리의 아들인 야규 효보노스케가 나고야에다가 자기의 그 야규 신카게류를 지도를 하는데. 아버지 야규 문네노리가 병법 가전서를 써서 야규 신카게류의 기술을 다 정비를 했다면 아들인 효고노스케는 쯔키노쇼라고 해가지고 이 병법 가전서 해설서 같은 것을 씁니다. 이게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이거 좀 쉽게 풀어줄게. 그래서 지금도 야규는 두 군데로 에도 야규가 있고 나고야 야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약간의 기술 형태가 틀려요. 조금씩 변형되는 겁니다. 약간씩. 자, 그리고 이제 4대째 뭐는 별로 이제 중요한 이유는 아닌데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 중반쯤에 16세기 초쯤에 오노마 일도류라는 게 생깁니다. 일도류 계통에서 좀 이제 일도류 계통도 올라가 보면은 이토 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도류를 창시하는데 왜 이 오노마 일도류가 중요시하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호구가 개량이 됩니다. 오노와 일두류하고 나카니시 일두류가 50년 사이에 거의 대등하게 상대방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호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야규 이 카미이즘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카미이즘이라는 사람이 신카게도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걸 만듭니다. 어떤 걸 만드냐면 상대방하고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신화의 부끄러라는 걸 만듭니다. 부끄러 진화이라고도 합니다. 부끄러 진화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대쪽을 16쪽, 8쪽, 4쪽,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죽을 덮어 씌웁니다. 가죽을 덮어 씌워가지고 직접 때려도 아프게. 호구를 안 입어도 직접 때리지만 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안 아프게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자, 그래서 그 연습법이, 심카게류에, 그 다음에 심카게류에 그대로 그 죽도가 전승이 됩니다. 지금도, 이 카게류, 심카게류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후크로지나 이렇게 사용해서 연습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류야마도 무사시가 리테니지주라는 것을 이제 만들죠. 자기 스스로 고안해내죠. 그래서 오륜서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오륜서를 쓰기 전에 사실은 오륜서 전에 쓴 책이 있어요. 건법 36개소라는 그 책을 씁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도 이제 오륜서는 마지막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쓴 거죠. 그리고 또 시대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안에 상당히 많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뭐 태국 계수 천국 예술론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서가 있는데 제가 다 소개시켜드리는 어렵고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이 이제 1800년대에 들어와서는 시바 슈샤브라는 사람이 1794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북진일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진일도류 범법 목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북진일도류의 개조가 됩니다. 이게 현대검도의 근간이에요. 현대검도. 그러니까 시바 슈샤프가 중요한 이유는 검술 68수를 정비합니다. 검술 68수를 정비를 하는데 이게 현대검도의 모태가 되는 기술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유명해지고 애도에서 애도 말에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유파들은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라는 게 뭐냐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도자 자격증 같은 거 사범 자격증 뭐 이런 거 당신은 우리 유파의 기술을 다 이제 전수 받아서 가르칠 수가 있어 라는 게 면허라는 걸 줍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첫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아주 깊은 단계 뭐 이렇게 그 다 그 고치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근데 시바 슈샤브라는 사람은 이걸 생각을 좀 빨리 했어요. 그래? 1년 만에 면허를 줄까? 그 어떻게 1년 만에 면허를 줄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은 대련을 통해서 딴 데는 그 길을 배우려면 카타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를 배우는 이렇게 해서 혼자서 칼을 뽑고 치고 뭐 배구 듣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길을 배웠다면 시바 슈샤프는 개량된 호구를 가지고 직접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정비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 신문수.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이 파란색으로 된 것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책들입니다. 근데 모리 케이시라는 사람이 검법 격자론이라는 책을 1862년도에 씁니다. 그 책도 여기에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물론 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의 복사본입니다. 원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 복사본을 가지고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1860년도에 썼어요. 썼는데 모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치바 선생은 나의 선생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라더라. 뭐 이건 나중에 책에 써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마오카 대슈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도 산슈라고 해가지고 새끼사이슈, 그 다음에 요즘에 가치가이슈, 그 다음에 야마오카 대슈, 그래서 에도 산슈라서 아주 좀 뛰어난 사람들을 에도 산슈라고 해서 부르는데 야마오카 대슈가 왜 또 중요하냐? 이 사람이 검도의, 그러니까 지금 현대 얘기하고 있는 검술의 달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칼은
칼하고 이 손하고 매치를 시킨 사람이에요. 근대 군세 두 왕과. 자, 그 다음에 좀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다카노 사사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카노 사사부로라는 사람이 치바 슈샤쿠의 검술 68수를 완전히 50수로 정리를 해서 현대검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현대검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다카노 사사부로라는 사람이 검도라는 책을 이때부터 이제 검도라는 명칭, 정식 명칭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원래 검도라는 정식 명칭이 나온 건 1919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 전에 한번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부터 검도라는 명칭을 쓰면서 현대검도의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대충 이제 야규문해놀이 저자, 우선 병법가전서의 저자. 원래 이런 책은 아니죠. 일본 그 병법가전서라는 책은 이렇게 뭐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책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두루마리로. 지금 여기 뭐 날개 달리고 이게 꽃빛 쭉 나온 게 텐구라는 거예요. 텐구. 하늘천자에다가 개구자를 써가지고 텐구라고 부르는데 슈게겸은 뭐 요괴침 된대. 요괴침. 그 나타나면 돼. 검술하는 사람들하고 검술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깨우침을 주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약간 소설이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야기문의 노리가 세계주사의 삼남으로 도쿠가와 슈구 병법 사범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50세 넘고 겨우 이 길에 참 의미를 얻었다. 그리고 병법에 대한 그 길. 여기도 병법이라는 얘기는 이때 당시만 해도 검술, 병법 이런 말들이 혼용이 되는데 보통 병법이라는 말. 우리가 쓰는 병법은 뭐 손자병법 같은 전 군사적인 전략적인 얘기를 병법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병법 그러면 병법과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그냥 검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얻었다고 이 문해놀 이후 이제 세 차례 전설 이 책만 쓴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전설을 씁니다. 근데 정비가 안 된 거였는데 1632년에 행정관리로 전직을 하는 계기로 신카기의 기법들을 이제 다 집대성해서 병법가전서라는 책을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효고노스케가 치키노쇼 해가지고 그 해설서를 또 만들기도 하죠.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는 원래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죠. 예, 네, 오륜서인데 무사시는 한 십몇 년 정도 차이가 나요. 야규하고. 근데 야규는 이 좀 뭐랄까요 신분이 높은 곳에 있는 사범이라면 무사시는 이 좀 하급 무사 즉 신분이 좀 낮은 그런 거. 근데 이제 이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무사시가 꿈을 꾼 것이 뭐냐면 칼 하나로 나도 일국의 성주가 되고 싶고 어떤 높은 직위의 검수 사범이 되고 싶다. 근데 이 전국시대가 끝나는 시기야. 무사시가 나오는 시기야. 그래서 뭐가 안 돼. 싸움도 없고. 그래서 뭐 그 유명한 동군서군이 싸운 세기가와 전투에도 참전을 하지만 별로 그렇게 막 신통치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무사시가 한 거는 결국 평생을 통해서 오로지 강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싸운 그래서 실적을 남겼다. 근데 무사시가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너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맞았어 너 인정 너 이겼어 이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그 부분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미야모토 무사시가 마지막에 그 책을 쓰고 죽을 때까지 자연사 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다 이겼다는 얘기죠. 한 번도 진적도 그게 대단하다. 근데 무사시가 그런 대단한 그것을 보였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대의의 병법과 소의의 병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무사시는 자기가 그 검술을 쓰면서도 이게 전쟁터에서 쓰는 전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대 개인으로 싸울 수도 있다. 라고 넓게 작게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지만 무사시가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싸운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 대표적인 얘기가 있죠. 그 물론 이제 호구이긴 하지만 사사키 고지로라는 사람이, 사사키 고지로라는 사람 칼이 장도입니다. 남들 칼보다 그 배는 더 커요. 사사키 고지로가 갈리지마이라는 그거에서 싸우고 했는데, 먼저 심리전 12시 만나고 이러는데 늦게 가는 거야. 그리고 사사키 고지로가 화가 났어. 우리 스키 왜 안 오지? 이거 지금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화가 나게 만드는 거. 그 심리전. 그다음에 무기에 대해서, 아 사사키 고지로가 장도를 써. 근데 지금 칼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한 게 말면, 그래? 그럼 나는 목공부터 길게 써. 그래서 목공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뭐냐면, 뭐 이거는 뭐 미리 미야모토 무사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교토에 있는 요시오카 일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검술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하고 싸울 때도 미리 사전 답사를 한다는 거예요. 싸울 장소를. 그래서 요시오카 이 그 일문들하고 싸우면은 인원이 많아가지고 내가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토에서 가장 수비 많은 곳이 어디냐? 수비 우거지. 수비 우거지는 곳으로 가면은 일제히 포에 들어서서 공격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거지 미리 계산을 하는 사람. 그래서 무사시가 써놓은 책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기가 유리하게 모든 것들을 먼저 알고 점령하고 싸운다. 그래서 무사시가 좀 탁월했다고 봅니다. 자, 그거 이제 조금 넘어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읽어주세요. 뭐 이거는 연표기 한번만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연표는 무시하고 넘어가겠어요. 조금 더 어려우시면. 마지막에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모리케이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시대만 이제 왜 이 사람 책을 제가 또 선택을 했냐면, 현대 검도에서 가장 접근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책에서 현대 검도에서 가장 접근된 얘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카게루가 어떤, 야규 신카게루가 어떤 기법을 구사를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럼 말만 들어가지고는 뭐 쟤네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카게루 하는 것을 좀 보시고, 야규 신카게류 만화부. 그 야규 신카게류를 여기다.
그 후크로 지나요. 지금 가죽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저 기술을 잘 보시면 손목을 이 대부토라고 보면 손목을 노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뭐 그냥 대충 이런 것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호흡 없어도 타격이 가능한 그런 정도 연습을 했다고 봅니다. 자, 우선 병법가 전서라는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그 우선 세 가지 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심리교, 그다음에 살인도, 활인도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 근데 신재교는 뭐냐면 밟고 지나가는 다리, 즉 무슨 소리냐면 책 내용이 된 개관성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으로 써져 있다 라는 개관성, 개관적인 내용. 그 다음에 살인도라는 절은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 2부 정도 되겠죠. 기술적인 눈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눈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살인도의 이걸 이 사람들이 이제 읽을 때는 세치닌토, 가치닌켄 이렇게 있는데 살인도의 전반부에는 광의 의미에서의 병법을 공부하고 있고 뭐 정치사상 같은 거. 왜냐하면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마음 쓰는 거, 심법, 즉 마음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써놨습니다. 활인검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해야 될 부분들은 무토라는 장이 있어요. 무토. 이 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칼이 없을 때 똑같이 상대방하고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기오 무대놀이는 책을 쓰면서 첫 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16교 첫 장에 삼하이라는 16교 첫 장의 제1절 삼학 이렇게 써놨습니다. 삼학이요. 그리고 삼학이라고 쓰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말에는 가마이라는 말을 안 쓰죠. 자세라는 걸 쓰는데 뭐 태세며 태세. 미가마의 첫 번째 1, 미가마의 2, 수조 3, 타치.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 사막이라는 소리 무슨 소리냐? 이거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예. 불교 용어를 차용한 겁니다. 이 불교의 사막은 뭐냐면, 개, 정, 해. 이렇게 이 사막을, 이 불교의 사막을 그대로 차용해서 자세, 몸의 자세, 그 다음에 손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칼의 쓰임,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교의 영향을 받았냐?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탁쿠왕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탁쿠왕. 탁쿠왕 소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집 가시면, 짜장면 드실 때 단무지 드시죠? 그 탁쿠왕, 옛날에는 탁쿠왕 그랬지 않습니까? 그 탁쿠왕입니다. 그걸 그 찌개본으로 만든 사람이 그 닭광을 만든 사람이 닭광이에요. 네. 닭광 소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부동지라는 책이 있어요. 부동지. 부동지 신묘록인데 부동지 신묘록인데 보통 줄여서 이제 부동지라는 책을 이제 부릅니다. 이 부동지가 어떤 거냐? 검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마음씀. 지금도 우리나라의 현대검대도 남아있죠. 일도 양다. 뭐, 그 다음에 뭐 방심, 지심,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나온 용어란 말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또 차용을 해서, 문해놀이도 그대로 씁니다. 보면은. 네. 이 목록에 1도 양단, 그 다음에 뭐 3정 재단 이런 그 불교적 용어를 다 써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그 내용하고 1도 양단 하면은 그냥 한 칼에 양쪽을 쪼개버린다 이런 그 단순한 한자적 해석이 아니라 1도 양단의 의미는 마음의 순간적인 그 결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불교 용어를 차용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문해놀이가 얘기하고 있는 그 것 중에 또 양간이라는 맞죠? 설명을 하자고 나왔구나. 자, 일단 이제 사막에 대해서 일단 그 얘기를 하면은 검도의 그 기본적인 거죠. 미가마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가마에가 세 개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얘기로 하면은 태세에 가깝습니다. 태세. 예. 그러니까 가마에가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몸, 미가마에. 그 다음에, 기가마에. 세 번째는, 신, 고꾸로가마에. 그러니까, 몸의 자세가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몸의 자세. 그 다음에, 의지의 소산인 기의 자세. 그 다음에, 흔들림 없는 마음 자세. 이런 요 세 가지 가마에가 현대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검도에도. 아, 근데 이런 것들이 기초로 됐다라는 거죠. 아, 그 다음에, 화린검의 부분에 들어가면, 화린검의 부분에 들어가면은, 무토라고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면, 이 무토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무토는 칼이 없을 때 상대방한테
그만 어떻게 될 것이고 그냥 죽을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살아 남겠죠. 그런데 이 왜 검술 사범이 막부의 그 중요한 검술 사범이 됐냐? 바로 이 무토를 시연했습니다. 보여줬어요. 뭐 어떻게 보여줬냐면 야규가 무토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칼에는 이런 무토라는 기법이 있다. 근데 진짜 칼을 든 상대방하고 그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거리를 벌리면 안 되겠죠?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칼을 든 사람한테는 붙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붙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목숨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쫄면 아무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마쿠가 이게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마음 공부가 돼서 검술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몸버리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몸버리기라든가 아니면 뭐 허리를 집어, 이 모든 게 몸버리기라는 것이 그게 현대공도에서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몸버리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면면이 내려오면서 현대공도까지 내려오고, 예. 그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야규신크에게도 그 검술하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현대공도하고 많이 틀리죠. 그 많이 틀린데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들이 하는 연습은 대부분 카타로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정해져 있는 연습을 하는데 그 정해져 있는 연습을 통해서 바로 손목을 지르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야규는 이미 카게류 신카게류 계통은 벌써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가고 있었어요. 상대를 제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압을 목적으로 하는 검술이잖아요. 그래서 야규 신카게류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립니다. 야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넘어가면 좀 힘드니까 하나씩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고 또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드리고. 토론 신앙이다. 네. 그럼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죽도의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후쿠로 진화보다 죽도가 더 먼저 개발됐어요. 그럼 죽도는? 그러니까 죽도는 그 원형이 후쿠로 진화보다 더 먼저예요. 저도 그걸 처음에 저도 그 내용을 모를 때는 후쿠로 진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도가 개발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죽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카미지미가 죽도 가지고 연습하기에는 그래도 많이 아프단 말이지. 그래도 개발해낸 게 더 후쿠로지나요. 그러니까 그게 참신한 생각인 거지. 발달이. 네. 좋으신 질문. 그거 다들 죽도는 그 신하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현대에는 죽도라는 표현으로 읽을 때 신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신하이라는 표현이 한자로는 굉장히 그 오래된 표현들이 많아요. 저도 뭐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 소자 같은 한자도 있고 하여튼 뭐 어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뭐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그런 명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하 그 죽도는 상당히 고안된 지가 언제 개발됐는지 저도 잘 감이 안 돼요. 오래됐습니다. 좀 네. 다른 질문 있으시죠? 무토가 칼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거라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아이키도도 마찬가지로 칼이 없을 때 사용하는 무술이라고 혹시 이게 원류가 되는 건지? 그게 원류가 되는지 이름을 아이키도 개조가 모리시바 누군데 그 사람은 상당히 후에 나왔는데 그것도 가능하죠. 왜냐면 모리시바가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아이키도 일본 아이키도 기술을 보면 회전이 많잖아요. 왜냐면 칼 든 사람한테 직접 받을 수는 없는 힘들단 말이지. 그리고 흘리는 기술이 많단 말이지. 그리고 뭐 칼을 피해서 교묘하게 던지고 꺾고 하는 기술이 많은데 아이키도가
그러니까 좋은 질문하셨어. 아이키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합기도 하는 사람들하고 틀리게 보면 우리나라 합기도는 변형이 돼가지고 발도 차고 막 이렇게 주먹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 아이키도는 다 상대방을 딱 쳐주면 이렇게 쳐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쳐줘. 그러니까 칼을 상정해, 진짜 실전에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상정했다 해서 운동했다고, 만들어졌다고, 구하셨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 아이키도 원리가, 아이키라는 게, 이게 그거, 우리말하고, 좋은 질문이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야, 아니면 머리 할 때 우리 뭐라고 그런 거를 그 명칭을 기압, 기압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케고에요. 가케고에 걸다 거는 소리. 가케루라는 걸다 뭘 걸다 상대방한테 시비를 걸다 싸움을 걸다 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압이 없어요. 기압이라는 말을 쓰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가 맞다. 기가 서로 합치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싸울 그 지금 질 마음이 서로 맞았다 라는 걸 기압이라고 해요. 우리하고 틀려요, 용어가. 그러니까 아이끼는 뭐냐? 말 그대로 네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 기가 맞는 거에서 너는 칼을 치고 나는 피하면서 너를 흘리고 이게 아이끼라는 거죠. 그래서 기압을 그러니까 우리식 용어대로 하면은 일본에도 자세라는 말이 있어요. 네. 자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자세는 우리 중간 자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세는 뭐냐면 태도를 얘기해요. 바른 자세, 반신세로 서 있는 자세, 정주하는 자세 이런 태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칼을 들고 설 때 뭐, 가마에라고 합니다, 가마에. 가마에는 뭐냐면, 자리 잡다.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자세라고 쓰는데, 자세는 일본말에도 있고, 우리말에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로 해야 되냐? 태세가 맞아요, 태세가. 중단 태세. 태세를 갖춘다. 근데 이걸 번역할 때 태세라고 나와. 그러니까, 태세가 맞아요. 중단 자세가 아니라 중단 태세. 상단 태세. 상단 태세, 태세를 갖추고 공격을 한다. 방어 태세를 갖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어적으로 조금 검도에 부합하게 쓰려면 태세라는 말을 써야 맞다. 그 다음에 기압이라는 말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신토리하고 박해리하고 이토리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거 다르잖아요. 신토리와 박해리와 이토리. 신 다른 게. 네, 신토리. 그거는 형태의 다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면의 그런 뭐 정신이나 이런 게 다름을 말하는 거죠. 아, 신토리, 박해리. 자, 그러면은. 신도류가 어떻게 틀리냐면 신도류 계통도 굉장히 오래된 그건데 신도류는 갑주를 쓰입니다. 갑주 쉽게 얘기하면 갑옷을 입고 싸울 때 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묶고만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을 쓸 때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아, 못 들으니까. 이렇게 못 들으니까.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서 달려갈 때도, 이렇게 하면 갑니다. 이렇게 가서 준비를 하고, 진짜 실제로 칠 때도, 야!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안 쳐요. 왜냐면, 투구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가서. 그러니까 기술 체계가 완전히 틀린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토리죠? 이토.
어, 이거는 이제 미양무도 구사시에 이도류. 35개조라는 책, 그 다음에 헤이도쿄라고 해서 병도경이라는 책이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두 가지 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그 다섯 마끼는 오륜서라는 이름이 원래 명칭이 붙지 않았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좀 앞에 선행적으로 이도 개통인 거죠. 그 개통을 봤습니다. 기술 체계도 완전히 연습하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신카게류하는 그 연습하는 것도 틀리고, 이도류 연습하는 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신도류 개통의 기술을 연습하는 체계도 틀립니다. 그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옷을 입었을 때를 그 상정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칼을 쓴다는 거죠. 저도 뭐 그 기법은 다 잘 모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칼을 쓰고, 뭐 옆에 이렇게 그 칼을 차고 이렇게 보면은, 옆구리 휙 비켜요. 왜냐면 뭐 창이나 칼이 이렇게 휙 날라오면 이게 무겁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칼 아무것도 안 차는 상태처럼 바꾸서 이렇게 치는 게 안 됩니다. 그냥 일단 도망을 가. 그리고 뽑아서 자른단 말이죠. 근데 그런 형태가 조금씩 이제 그 각 유파마다 특징이 있는 거죠. 자, 또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 해주시고. 카타가 네. 뭐 원본이 없으니 네. 그리고 변이된 게 유파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그럼 그 다른 유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가고시마에 가면 지겐류라는 게 있습니다. 시현류라는 한자로 쓰면 시현류라는 건데 아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네, 이 시 이 지겐류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딱 입문을 하면 자기가 좋아할 자기가 딱 마음에 딱 드는 무기의 무게 길이의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뭉치를 딱 하면 어디다 이렇게 장작을 이만큼 쌓아놔. 장작을 이만큼 딱 쌓아놓고 유명한 게 이제 톱무가마이라는 게 있어요. 잠자리가마이라는 게 있는데 발끝을 딱 들고 뒤꿈치를 딱 들고 그 다음에 칼을 딱 덮어둔 다음에 거기서부터 저까지 저 장작이 모아놓은 데까지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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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직앤류가 쉽게 얘기하면 고급 직앤류가 있고 고급이다 하급이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 또 갈라져요. 그래도. 같은 직앤류인데도. 근데 이 직앤류가 왜 그렇게 단조로운데 주목받았냐? 이게 그 메이지 유신기에 그 이제 구사족들 그러니까 사무라이 계급 산업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 보셨습니까? 그게 마지막 전쟁이란 말이죠. 사족들이 이렇게 그리고 부사들이 이렇게 사무라이 계급이 이렇게 마지막 전쟁. 그래서 서남 전쟁이란 세난세소라는 건데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서 활약을 한 게 바로 시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빨리 가서 내려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실현됐다고도 봐요. 어떤 것이 실현되냐면 야규나 야규에서 아까 야규에서 하는 거 보면 칠 때 같이 치죠. 기리오토신입니다. 기리오토신. 즉 우리가 얘기할 때 칠 때 그 가운데 힘으로 밀고 들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 기리오토시를 아주 그냥 무조건 실현시키겠다는 사람들, 시겐류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면. 그래서, 현대 검도에도 지금 몇 면이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씩도 있고, 많이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일두류 개통의 기술들이 지금 현대 검도에 남아있지만, 바로, 이렇게, 6파 검도들도 기술적으로 다 섞여져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걸 보시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기리오토시라는 기술이 있지만 현대공대도 기리오토시를 쓰려면 상당히 어렵죠. 그 왜냐면 일단 몸이 들어가야 돼요. 몸이 안 들어가고 칼만 움직여서 기리오토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나온 걸 알아야 된다. 나 혼자 가서 기리오토시 안 된다. 내가 상대방이 나올 걸 알고 나도 같이 나가면서 그 중간에서 머리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리오토시를 하려면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몸버리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버리기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일단 마음 공부가 됐다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아까 말씀을 시카게류를 보면서 말했지만 손목을 계속 끝까지 노린다면서 이제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이 데모토를 이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표현이라. 자, 이렇게 저희가 상대방하고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상대방이 움직이려고 막으려고 이렇게 아니네? 창피해. 그냥 그걸 창피해 하면 아는 거죠. 내가 순간 지금 잘못됐구나. 마음 흔들렸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몰라. 그거 내가 지금 뭘 했는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에 그래서 이 검도하는 일본에서 검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데모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지금 이렇게 했어. 근데 뭐 안 맞았으면 됐지. 이런 모르는 거지. 이제. 근데 이렇게 했어. 창피해. 이게 진짜 창피해. 그 사람 보고 창피한 거야. 근데 상대방이 팍 페인트를 주니까 꿈쩍도 안 하고 쑥 들어갔어. 그 무서운 사람이거든. 아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흔들린다. 이 현대공도가 다 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규 분해놀이가 이렇게 저렇게 다 좋은 얘기를 쓰면서 불교의 선적인 용어를 쓰고 일부 양단이 뭘 다 차용을 해서 썼는데 표현하기가 힘든 거죠.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런 정신적인 용어를 갖다가 쓴 겁니다. 선어를 갖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토를 얘기한 거는 뭐냐면 무토는 뭐 대모토가 흔들리고 뭐고 할 것도 없어. 왜? 칼이 없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영희 같은 거지.
어, 너 광수! 어, 나 최영이! 뭐, 어떡하라고. 그냥 가서 때리는 거 그냥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이 서 있는 거죠. 상당히 높은 경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어, 저기, 이때는 이치류, 무사시카이 카타에. 아, 저거 대회인데 어디서 제가 찾아가고 지금. 어, 화질은 그래서 안 좋아요, 대회입니다. 어, 조사진은 없더라고 찾아가고. 지금 대회를 한 건. 지금? 아니, 대회를 한 건 아니고. 카타 형을 우리가 한 걸 찍은 거를 줬던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각자 유파마다 다 고민하고 만들어진 것이고, 어, 실전 경험을 통해서 다 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보합 세미나를 얘기를 했는데, 그, 보합도 제가 했던 그, 영신류가 다른 류더라고요. 어, 영신류였지만. 같은 영신류인데, 같은 영신류였지만은, 그,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거는, 그 무쌍 직전 영신류. 근데 같은 영신류의 무쌍이지만은, 어, 영신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유술과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거죠. 저게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요. 우리도 뽑는 선생님마다 약간 해석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가 그런 이게 내려가면서 뭔가 커버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좀, 저, 다른 얘기지만은, 와세대학 검도부에서는, 아, 유파 검사를 가르쳐요. 선생님 직접. 왜냐면, 그 선생님이, 그 지도자들이 그 유파, 아니, 그, 우리가 생각하거든. 아니, 검도부 학생들이 검도해가지고, 뭐, 이기고 싶은 이런 걸 배워야지, 그 유파 검사를 왜 배우고 있어? 그 유파 검사를 통해서 마음공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 검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공부 시켜요. 어, 그러니까, 그게, 그,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어, 좋다고 생각하는 저 부분들. 그,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봉수를 가르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봉수를 통해서 발 움직임하고 이 손 놀림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도를, 물론 검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잘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차용하는 거죠. 전혀 이상하게 안 봐요. 예. 네. 지난, 그,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우연히는 아니고 계획된 거지만, 칸게이코, 일본의 이제 오사카 체육대회 칸게이코를 저희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갔다 오는데, 거기, 오, 그 위에 흰색 도복을 입은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 뭐냐 했더니, 낙이나 타고, 낙이나 타고. 그걸 낙이나 타고,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이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줘. 그 낙이나 타고 하려면 여기다 이거 차야 되거든. 네. 여기다 차야 돼. 걔네들 여기 때리니까. 근데 어떤 형은 그 학생들이 가가지고, 야, 한번 오래하시면서 딱 그러면, 아, 스마세. 어, 그거 싹 쓰니까. 근데 무슨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쫓아가지고. 하셨어. 오, 자기가 발 치워요. 치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골라서 연습하는 걸 골라서. 오. 그런데 걔네들이 아니,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칼 들고 그러니까 공격 연습이나 연격하고 그런 시간에는 죽도 들고 공격하고 연격하고 공격 연습을 해요. 그리고 자유 연습 시간 되면 자기들 이제 나기라타 들고 하는 거야. 근데 또 그걸 또 일본 선생님들은 뭐 아무렇지 않게 뭐 와서 연습하는데 뭐 그리고 이게 각반 딱 들고 와서 연습을 딱 그러면 어? 뭐죠? 어, 쳐! 딱 이런 그냥 딱 쳐면 조금은 불쌍 사납지 선생님들도 왜냐면 뭐 나가면 이렇게 안 피하면 못 빼기니까 이렇게 근데 뭐냐면 이렇게 피하고 딱 가가지고 딱 뭐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제 한 대 딱 때리면 맞으면 알겠다 연습도 또 탁 들고 그 연습을 그렇게 해요. 그 칼 대 칼로 보는 거지. 참고로 그 되게 아픕니다. 우리 제가 손목을 처음 맞을 때 생각하시는데 우리 안 맞으니까 손목을 찾는 데도 그 아래 밑에 때리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창과 조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센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이렇게 야기 문의 놀이를 들어봤고, 두 번째 시간은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할 건데, 두 번째 시간에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를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제 그 소개의 장을 우리 유경훈 박사님께서 오륜서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개관할 때도 듣고 유경훈 박사님한테 이제 그걸로 잠깐 이제 오프닝을 받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회식을 하시고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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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